안녕하세요. 리뷰빌TV 자동차 카더로 리뷰해주는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오입니다. 오늘 리뷰할 거는 2019년형인가요? 이번에 새로 나오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거죠. 거의 뭐 풀체인지급으로 이렇게 페이스리프트한 아반떼 한번 리뷰해보고자 지금 또 이렇게 새로운 아반떼가 이렇게 출시돼서 리뷰해보려고 지금 또 이렇게 카다로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뭐 아반떼 뭐 우리나라 준준형 차의 대표 선두 주자 대표이자 또 현대자동차의 저 세단의 막둥이면서 제일 잘 나가는 그런 자동차로 인정받고 있는 아반떼, 또한 또 생산량, 판매량 뭐 이런 거에서도 뭐 으뜸인 그런 차량 아반떼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끊임없이 자기진하는 여기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이렇게 딱 나와 있네요. 평범한 일상에 더 특별해지기 위한 노력 해가지고 더 뉴 아반떼 해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지금 뭐 더 뉴 아반떼는 딱 어떤 느낌이냐, 소나타 뉴라이즈를 스몰 사이즈로 다시 하향 평준화 시킨 그런 느낌이다. 그러면서도 이제 시그니처 같은 그런 느낌, 뭔가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세모, 그 무슨 뭔가 뭐 디자이너가 좀 뭐 세모의 꿈이 있는가 봐. 그래서 그런지 뭐 곳곳에 그냥 완전히 뭐 화살표 모양 그런 모양을 뭐 상징화해서 뭐 잘 나가는 그런 느낌, 자동차가 좀 잘 나가는 느낌을 이렇게 좀 시그니처화 시킨 뭐 그런 느낌으로 뭐 해가지고 상징화 시킨 뭐 그런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면 부분이나 이런 전면 부분 이렇게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호불호가 있는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되네요. 모든 것들이 이렇게 DRL 요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죠 이런 게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현대 여기 캐스트 이게 뭐야 이거 캐스케이드 그릴인가 이게 이제 이쪽으로 다 이제 뭐 여기 턴 시그널 요 방향 지시등까지 전부 다 세모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마치 여기 앞에 현대 자기네 로고들을 좀 상징화 시키려는 뭐 그런 멋을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뭐 현대가 뭐 그런 아직 브랜드는 아닌데 뭘 굳이 뭐 이거를 이렇게 현대에 집중시키려고 이렇게 왜 이렇게 로고에다가 전부 다 화살표를 집중시켜놨는지 좀 알아달라고 하는 것 같아 제 느낌에는. 그 소나타 뉴라이즈가 많이 안 팔렸잖아 여러분들. 판매량이 소나타 전반적으로 그 뉴라이즈가 디자인이 좀 그래서 많이 안 팔려서 그 저 뭐야 그랜저 많이 팔아먹으려고 그래놨는데 이번에는 아반떼를 좀 가지고 좀 개드립을 좀 쳐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없지 않아 들게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실제로 보면 더 실물이 더 좋다 이런 이미지 카다로그나 뭐 이런 영상 매체로 해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보면 훨씬 더 이쁘다 뭐 그런 느낌도 있고 또 이렇게 뭐 현대 디자인이라는 게 이렇게 오래 두고 이렇게 계속 익숙해지면 또 괜찮은 또 그런 멋이 또 없지 않아 또 있는 게 또 현대차의 또 그 디자인 어떻게 보면 그게 현대차만이 가지는 또 그 매력일 수도 있죠. 워낙 많은 차들이 현대차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그냥 또 무던하게 그냥 또 익숙해지는 또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이제 아반떼의 이제 기본기와 사륜기품 기술을 더욱 쉽고 편안해진다. 뭐 그런 디자인. 그러니까 디자인은 전반적으로 현대차의 정체성은 뭐 드러내고 있지만 이번에는 워낙 그 삼각형 모양 뭐 이런 각진, 아주 화살표 모양, 뭐 이런 것들을 너무 이제 시그니처화 해서 상징화 시켜서 과연 이게 소비자들한테 어떤 방향을 제시할지 한번 그것도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이렇게 해보게 되네요. 근데 이제 워낙 K3가 워낙 또 이쁘게 나와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뭐 현대차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또 선호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워낙 이 전세대의 그 아반떼 스포츠라든가 그냥 아반떼가 이 전세대 모델이 워낙 이쁘게 나오고 워낙 멋지게 나와가지고 상대적으로 조금 요번에는 좀 신경을 덜 쓴 느낌이다 라는 좀 그냥 거저 먹으려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뒤에 또 보시면은 이거 완전히 뭐 저기 뭐야 이거 어떻게 보면 그 K7에 나와 있는 그 Z 모양까지 이렇게 좀 면발 광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상징화돼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좀 이런 것들을 곳곳에 갖다 물론 뭐 한 지붕 두 가족이라서 뭐 여기서 좋은 거 있으면 여기다 갖다 끼워 맞추고 뭐 저기서 좋은 거 또 여기다 갖다 집어넣고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소나타 뉴라이즈인데 사이즈는 그냥 아반떼 준준형으로 그냥 조금 하향 평준화한 그런 느낌의
그런 느낌이고, 이 턴시그널도 제가 막 범퍼에 자꾸 내려간다 그러는 건지 좀 반영하려고 자기 나름대로는 방향지시등을 또 위로 올렸어. 그리고 범퍼에다 막 후진등이나 뭐 이런 반사판이나 이런 거를 또 밑에다가는 또 그냥 그대로 놨는 거지. 이거 하려고 내가 그러잖아. 그냥 램프 위에다 다 올려라. 그냥 이거 왜 이러는 식으로 이러는지 큼직큼직하게. 이건 그냥 아반떼야 여러분들. 아반떼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반떼. 글씨도 크게 좀 뭐야 모양도 많이 변한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막 화살표 같은 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세모 모양 막 갖다 때려 넣는 그런 느낌 과도한. 근데 여기에서는 뭐 탄탄한 자세가 주는 안정감과 디테일한 조화로움이 뭐 섬세한 취향을 말해준다고 하니까 뭐 그 나름대로 뭐 디자인 철학이 들어가 있는 거겠죠. 라인 같은 것들을 너무 과도하게 처리한 게 아닌가. 괜히 소나타 뉴라이즈처럼 안 보이고 싶어서 더 막 이렇게 메이크업, 우리 그 메이크업에 더 이렇게 막 눈썹 강조하고 그러잖아. 여자들이 자기 인상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여자들 이게 눈썹 화장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눈썹도 길게 붙이고 막 여기 막 그냥 눈썹 문신도 해가지고 진하게 하고 막 그런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다 요번 아반떼는. 뭐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이렇게 좀 느껴졌을 때는. 전반적으로 후미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전면부도 그렇지만 후면부도 그렇게 느껴진다. 그래서 여기 뒤에 막 이렇게 보면 요즘에 이렇게 보면 스포일러가처럼 이렇게 느껴지게끔 이런 트렁크나 이런 쪽에서도 이 뒤에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현대차들이 조금 이렇게 눌러주면서 접어주거든요. 근데 여기 이게 지금 이미지상으로는 이게 라인도 그냥 일렬로 이렇게 딱 돼 있는 것 같은데 요 사이드 이런데 가셔가지고 디테일하게 보시면은 마치 이렇게 찌그러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의 그 느낌 판형 작업을 그런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것도 좀 제가 뭐 이렇게 뭐 현대차 요 카다로 가지고 갔을 때 봤을 때 뒤에는 좀 누가 보면은 좀 아 뭐 차 이거 어디 부딪혀서 이거 눌러놓은 거야 뭐야 이거 찌그러진 거야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이 좀 저한테도 좀 들더라고요. 맨 처음에 제가 이거 뭐 찌그러졌는 줄 알았어. 그래서 물어봤지 영업사한테 이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거 멋이래 그냥. 뭐 아무튼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스포일러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은 것 같아. 뭐 아무튼 그렇다. 뭐 강렬하긴 강렬해요. 왠지 지금 일본 차 자꾸 왜 이렇게 일본 차들을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현대차는 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 이런 지금 캐스케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와이드 아니 캐스케이딩 그릴도 자꾸 이제 범퍼 밑으로 같이 이제 좀 더 와일드해지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추세고 여기 뭐 공기 역학적인 뭐 그런 기능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뭐 현재 현대차만의 또 이게 멋이잖아요. 캐스케이딩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거 별로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나름대로 뭐 이제 아우디보다도 훨씬 더 현대차에도 잘 어울리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이제는 딱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이제는 뭐 요거는 가져가고 있다 그런 느낌이다 라는 거. 그래서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는 건 뭐 또 사실이니까. 그래서 뭐 크롬 라이트 그릴 LED 헤드램프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좀 더 강한 인상을 어필하려고 하는 것 같다. 17인치 전면 가공 알로이 휠하고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리어 콤비 램프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조화를 이뤄서 현대차만이 가지고 있는 아반떼만이 가지고 있는 준준형 모델의 멋진 모습들을 간직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뭐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반떼 이제 뭐 실내 공간 이렇게 좀 살펴보면 유니크한 디자인과 에어벤트 입체형 클러스터로 더 깔끔하고 진보된 이미지를 구현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전형적으로 뭐 크게 변한 게 없어요. 뭐 전세대 아반떼하고 뭐 실내 공간 뭐 이런 것들은 크게 변한 거 없고 요 차급에서는 뭐 큰 변화는 주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원가라는 게 있고 또 그 단가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쓰기에는 이만한 게 없어요. 어떻게 됐든 실내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공간 거주성이라든가 그런 차이는 크게 뭐 국산차에서는 논할 필요도 없을 만큼 굉장히 훌륭하게 잘 뽑고 있기 때문에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실내 공간에서는 진짜 뭐 이렇게 옵션으로 막 그거 해가지고
수입차나 이런 데서 옵션질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거보다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한국 사람들한테 딱 최적화되어 있는 거주 공간과 그리고 마감 재질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그 차급에 맞는 그 레벨에 맞춰서 잘 그걸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예, 뭐 또 칭찬해줄 만한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셔도 이게 가솔린 1.0 프리미엄 풀옵션 모델이라고 합니다. 텔블루 인테리어라고 해가지고 예, 뭐 쓰기 편하게 아주 심플하면서 단순하면서 뭐 사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고 뭐 기어봉도 마찬가지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느낌. 섬세하게 설계된 편의사항 당신의 드라이빙 더욱 쉽게 편리해진다 해가지고 뭐 스마트 무선 충전, 운전석 자석 메모리 시트, 그 다음에 이제 JBL 뭐 프리미엄 사운드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예, 조금 더 뭐 고급스러운 그런 편의 장비들을 뭐 나름대로 이렇게 적용해주고 있고 슈퍼비전 클러스터 4.2인치 컬러 LCD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주고 있고 뭐 이것도 보시면 뭐 전형적인 그냥 현대차의 계기판 그런 느낌을 그대로 담은 그런 형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이렇다하게 뭐 이렇게 설명해드릴 게 없어 별로. 예. 가장 큰 특징은 예, 아반떼의 큰 특징은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CVT를 뭐 현대만의 뭐 인텔리전트한 뭐 그런 것들로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뭐 이거는 IVT인가 뭐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CVT는 그냥 CVT인 거예요. 뭐 이름만 바꾼다고. 예. 그다음에 뭐 그 스마트 스트리밍 뭐 이름만 다 바꾼 거야. 골동품 MPI 예전 모델 저 엔진 파워 트레이닝으로 전부 다 다시 또 복귀한 거죠. 그동안은 뭐 GDI가 뭐 효율도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출력 면에서도 뭐 그래서 굉장히 많이 현대차에서 많이 밀다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것도 의심스러워. 어떻게 보면 갑자기 또 요즘에는 MPI 엔진으로 전부 다 또 교체하는 그런 지금 또 시기에 와 있는 거죠. 뭐 그건 걔네들만 알겠지. 뭐 나도 알고 있어.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얘네들이 그러는지는 알고 있지만 그러면 계속 리뷰를 보시란 말이야 여러분들. 제 리뷰를. 세상에는 뭐 이유 없는 게 없으니까 왜 갑자기 GDI를 그동안 엄청나게 밀다가 왜 갑자기 MPI로 갑자기 전부 다 회귀시키는 건지는 예. 조금 더 이제 지켜보면서 이야기해야 될 그런 부분이니까 예,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제 자동차들 살펴보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한 제어로 최고의 수준 연비 성능, 배출가스 저감, 충전시기는 차세대 파워트레인의 스마트 스트림의 최적의 드라이빙을 완성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솔린 뭐 1.6 엔진하고 디젤 1.6 엔진. 뭐 제가 뭐 진동 소음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말씀을 뭐 가볍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 여러분들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 전부 맞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뭐 카탈로그를 단순하게 살펴보면서 제가 알고 있는 그 뭐 얄팍한 지식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 또 이렇게 본 것들 그리고 제가 또 체험했었던 경험했었던 걸 토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걸러서 다 들으시고요.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나름대로의 정확한 그런 자료들을 공부를 해서 그걸 하시면 되는 거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요 카탈로그 수준에서 그냥 제가 느끼는 그런 이야기들만 해드리는 거니까 그냥 참고 도움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러분들도 뭐 대부분 뭐 아는 얘기지만 뭐 지금 뭐 이렇게 리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뭐 새 차 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여러 사람들 그 지금 새 차 나와서 리뷰하는 거 사실 그거는 그냥 판매사원들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럼 뭐 그 새 차 나온 거 가지고 그 리뷰한다고 그게 리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데서 리뷰하는 것들 뭐 이렇게 보면은 특징적인 것들이 있어 여러분들. 뭐 괜찮다 뭐 이 정도면 뭐 일상 영역에서 뭐 이런 단어를 쓰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 차는 별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괜찮다. 그게 진짜 괜찮아서 괜찮다고 얘기한 게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뭐 이 정도 성능이면 뭐 충분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잘 그런 것들을 가려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이렇게 선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셨으면 좋겠어.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이렇게 리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아반떼는 지금 이제 파워트레인이나 이런 것들 자기네들이 뭐 이렇게 혁신적으로 지금 뭐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겠죠. 물론 뭐 성능 개량은 뭐 안 한 건 아니니까 나름대로의 여태까지 그 MPI 엔진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단점들을 뭐 보완해서 또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성능 개량을 해서 나온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이 아반떼에서 그 파워트레이닝들을 다 녹여낼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전달해 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던 간에 과거의 기술은 골동품일 수밖에 없다. 사고로 이미지가 있는 MPI 엔진을 굳이 여기다가 이 시점에 이렇게 때려 넣어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말만 바꾼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그렇게 많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연소 효율이나 연비 개선시키고 뭐 이런 거야 뭐 당연한 거죠. 시간이 흘렀으면 이 정도는, 그리고 배출 가스량과 감소시키는 최적의 드라이빙을 선사한다. 어떻게 보면 GDI 엔진의 가장 뭐 장점도 있었지만 그 안에 이제 슬러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엔진에 이렇게 그 찌꺼기가 굉장히 많이 남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뭔가가 지금 이 배출 가스, 이 배출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요즘에 뭐 그 환경 그런 기준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MPI 쪽으로 자꾸 지금 자동차들을 옮겨가고 있는 게 아닌가, 엔진 퍼포먼스 같은 그런 것들을 뭐 그런.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런 거예요. 뭐 분명히 뭐 MPI가 또 나쁘다 그런 엔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쁜 엔진은 아니지만 굳이 골동품 같은 그런 엔진들을 굳이 탑재해서, 그것도 CVT가 그렇게 대한민국 사람들 CVT 변속기를 선호하지 않는단 말이죠. 뭐 물론 뭐 지금 뭐 리뷰에서 나오는 사람들 뭐 새 차 가지고 뭐 이게 뭐 기어비가 뭐 어째고 저째고 뭐 설명하면서 미사 여구 막 이렇게 날리면서 마치 그러지만 CVT는 어쩔 수 없는 CVT예요, 여러분들. 디젤도 어쩔 수 없는 디젤이듯이 물론 개선 개량은 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 가게 되면 뭐든지 뭐 그렇잖아. 우리 빤스도 입고 벗고 하다 보면은 빤스 고무줄 늘어나잖아. 뭐 똑같은 거야, 여러분들. 새 차일 때는 어떤 차를 타도 제가 얘기하지만 신차는 무조건 다 좋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다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거는. 아무튼 뭐 파워트레이닝은 그 정도까지만 여기서 그냥 제가 전달해 드리고요. 그래서 뭐 이제 1.6 엔진하고 1.6 뭐 이런 것들 지금 탑재해서 디젤과 가솔린, 요즘에 이제 뭐 디젤 가지고 하도 얘기하고 시끄럽게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여러분들 대한민국 유류 최고에서는 디젤차가 디젤차의 연비 측면에서는 대안이 될 수 있는 차들은 아직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이브리드 뭐 이런 거 다 지금 현재로서 는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1.6 엔진도 뭐 연비 측면에서 뭐 이런 것들에서 충분히 가솔린이지만 충분한 혜택이 있지만 연비 측면에 이것도 딸딸딸 거리는 건 똑같다는 거.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야 돼. 그냥 정말 주행거리 좀 많고 이런 거 타시는 분들, 아반떼 타시는 분들 대부분 영업직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학생들, 활동력이 많은 사람들이 타시는 차들이면 그냥 디젤을 타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야지 유류비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이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여기서 뭐 유로시스 기준에 충족시켰다고 하니까 뭐 동력 성능 뭐 벌써 뭐 마력 차이에서도 뭐 충분히 그거 되고 있고요. 15 토크 뭐 한 30 토크 이렇게 돼가지고 디젤하고 1.6이지만 그런대로 요 차급 준준형에서는 충분한 파워트레이닝을 제공해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탈로그에서는 세프티 뭐 이런 거는 뭐 안전이죠. 뭐 안전 요즘에 뭐 웬만하면은 뭐 어드밴스 에어백들 그다음에 이제 동승석 승객이 타지 않거나 유아시트 탑승시킨 경우에 다양한 충돌상에 맞게 에어백을 작동시켜서 이제 탑승객의 안전 이런 것들 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안전 하차 보조 이런 것들 충돌 방지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대거 이제 준준형 차지만 많이 탑재하고 있고 또 20, 30대들이 많이 타는 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이렇게 좀 채용을 해서 안전 사항들을 시스템화 시켜주고 있다. 그리고 뭐 현대 스마트 센스, 전방 충돌 방지 시스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뭐 하이빙 보조, 후측반 충돌 경고, 뭐 이런 것들 뭐 이제 옵션으로 선택하셔서 뭐 안전 뭐 아반떼지만 좀 더 안전하게 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좀
느끼고 싶은 분들은 이거 선택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또 스마트 센스나 이런가 이게 좀 안전의 장비들을 조금 탑재하시면 예, 나름대로 저는 뭐 옵션을 이렇게 지향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예, 스마트 센스 같은 거 하시면 또 이제 보험 할인도 조금씩 이제 되니까 그런 거 이제 좀 알아보셔가지고 자신한테 적합한 그런 또 옵션들 안전 사항들 이렇게 선택하셔서. 채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스타일, 스마트, 프리미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디테일하게 LPI 모델 뭐 세 가지로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지금 뭐 LPI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엔진하고 디젤 엔진 뭐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 셋 중에 하나 뭐 이렇게 자신한테 적합한 차종 해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류 체계에 맞춰서 자신한테 맞는 환경에 따라서 리어 콤비넨프 뭐 7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뭐 여러 가지들 밸류 버튼 스마트 시동키 매뉴얼 오토 매뉴얼 에어컨 뭐 이런 거 프리미엄 뭐 대부분 뭐 15인치가 달리겠죠. 근데 뭐 좀 큰 휠 근데 이제 스타일 요 보면은 스마트 사양에서는 아니 스마트 등급에서는 휠이 조금 작네. 이렇게 휠이 전반적으로 이쁜데 현대차나 이 우리 국산차들이 요번에는 조금 예, 별론데 휠이 약간 좀 스포크 스타일로 이렇게 좀 나와서 좀 안에도 이렇게 좀 이렇게 쫙쫙 보이는 그런 거면 좋은데 이게 너무 조잡스러워. 막 이게 나중에 이게 휠 스크래치 나고 막 이러면은 지저분하고 이거 좀 그렇군데 이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선루프, 1열 통풍 시트, 뭐 8인치 내비게이션, LED 헤드램프, 스마트 히든 타입 트렁크 버튼, 열선, 스티어링 휠, 뭐 이런 것들, 뭐 웬만한 편의 장비는 뭐 다 이렇게 탑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 빨간색이 이쁘네 아반떼는. 그리고 뭐 색깔도 뭐 아반떼니까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컬러풀한 그런 느낌이고요. 블랙 인테리어, 베이지 인테리어, 브라운, 그다음 틸 블루 이렇게 해가지고 천연 가죽으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계속 선택할 수 있다. 더 뉴 아반떼 이렇게 지금 나와서 지금 리뷰를 했습니다. 한지붕 두 가족에 있는 기아 K3가 또 워낙 또 잘 나왔어. 디자인도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아반떼가 약간 좀 넌 좀 찌그러져 있어 이런 그런 느낌이야. 요번에 요즘에 이렇게 나오는 차종들이 대부분 지금 좀 기아차 쪽으로 많이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퍼포먼스 좀 파워트레이닝 부분 이런 동력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좀 기아차에 좀 힘을 실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은 예, 없지 않아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국산 자동차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지고요. 아반떼도 물론 뭐 훌륭한 차예요. 예, 준준형 차급에서는 뭐 이걸 따라올 차종이 뭐 그리 없을 거예요. 아마 제 느낌상으로도 그럴 만큼 충분히 매력적인 차고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 한테는 만족도가 굉장히 큰 차 그리고 첫 차로 엔트리 모델로 처음 첫 차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반떼만큼 좋은 차는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예, 저도 뭐 한때 아반떼를 옛날에 소시적에 사서던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차고 좋은 차고 실내 거주 공간이라 탐욕적으로 좀 이렇게 세단이면서도 잘 합리적으로 타고 다닐 수 있는 효율성 좋게 그런 차로서는 아주 충분히 매력적인 그런 차이다 라고 생각이 돼 있고요. 가성비가 좋은 차니까 예, K3 아반떼 뭐 둘 중에 하나를 놓고 고르자 그러면 요번에는 뭐 디자인적인 면이나 워낙 이런 기아차 쪽이 저는 조금 더 지금은 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더 들고요. 뭐 아반떼도 뭐 충분히 이쁜 예, 뭐 실물로 보면 뭐 이쁠 수도 있는데 너무 이제 과도하게 너무 이제 상징화된 이런 캐릭터 라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라인들 이런 것들이 너무 좀 모형 자동차에서나 볼 수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선호하는 그런 타입의 자동차는 아니다. 오히려 K3가 훨씬 더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죠? 디자인적이나 좀 약간 물론 얘네들이 뭐 그걸 알고 그런 식으로 지금 판매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했겠지. 다음번에 또 소나타 뉴라이즈가 워낙 그
디자인이 꽝이었기 때문에 판매량도 그 현천치 않고 굴러다니는 것도 별로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택시만 보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판매량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지금 K3 쪽에 옛날엔 또 K3가 별로 이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쁘게 나와야지 또 잘 팔리니까 그쪽 잘 팔리는 동안에 아반떼는 자동차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냥 사서 탈 그런 차인 것 같아. 자동차 모르는 사람은 그냥 좋은지 알고 탈 그런 차 느낌이다. 근데 더 뉴지만 더 뉴답지 않는 K3한테 조금 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의 아반떼 같아서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은 뭐 판매량이 이제 앞으로 이제 보여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래도 이 아반떼는 기존 그 매니아층이라든가 또 좋아하는 그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충분히 매력적인 차기 때문에 또 무시를 못하죠 이 아반떼라는 자동차는. 네. 해외 판매량도 그렇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잘 선택하셔서 뭐 둘 중에 하나 요 동급에서 구매를 하신다 그러시면 더 뉴 아반떼나 기아의 K3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놓고 잘 자신한테 적합한 그런 타입의 어차피 뭐 껍데기만 껍데기만 바꿔져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안에 내부는 뭐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기 껍데기 취향에 맞는 거 잘 구매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가격적인 면이나 이런 쪽에 메리트 있는 쪽으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더 뉴 아반떼는 아무래도 스포츠 또 이제 스포츠 아반떼가 또 이거 나올 거예요. 이제 더 뉴 아반떼도 조만간에 또 한 몇 개월 안에 또 툭 하고 또 튀어나오겠지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셨다가 구매하시는 것도 조금 더 퍼포먼스 파워트레이닝 부분적으로 좀 더 완성도 높은 그런 차종으로 좀 다이나믹한 주행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디자인 부분적으로도 약간 더 스포티하면서 또 지금 이 디자인과는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그 더 뉴 스포츠 아반떼가 출시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뭐 살포시 저는 해보게 되네요. 그런 것들 잘 안테나를 바짝 끼시고 확인하고 있다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아반떼 카탈로그로 브리핑 리뷰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빌TV 자동차 카탈로그 리뷰해주는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진짜 이거 삼각형 세모 이거 참 이렇게 했지 장난감 차 같아.